수도권의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자 경기도로 이동하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지금 전세명을 하나 나오면 기본 한 3, 4명 대기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그러면 이게 또 경쟁이 붙어요. 집 하나 나왔으니까 빨리 집 보러 오세요. 그러면 와서 먼저 돈 넣는 사람이 그 집 계약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가서 지금 전세가 없어가지고 좀 풀어놓은 값이 돼버렸지. 전세가 없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전세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PD수첩에서 때려맞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매물이 많아요? 많아요. 좋은 전세를 구하기보다 위험한 전세를 피하는 것이 전세대란 시대 관건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 아직 안 당하신 사람, 안 당하신 분은 그냥 아직 안 만난 것뿐이에요. 만나면 100% 당해요, 이거는. 전세값이 치솟고 물량이 귀해지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 틈을 노려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채무관계를 살펴보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었다가 꼼짝없이 전세 사기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시장 곳곳에 지뢰밭처럼 숨어있는 위험한 전세,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김정우 씨.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내놓은 신축 빌라였습니다. 에어컨도 일단 설치 다 해줬었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좀 원하는 자기가 처음에 이제 시공 단계니까 좀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었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좋은 사람들이다 싶고, 근데 세상이 되게 좋은 세상이구나 싶어서 사실은 들어가는, 결혼을 앞둔 거니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되게 아름답게 시작을 하는구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1억 4천만 원의 빚까지 내어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집의 실거래가는 2억 4천만 원. 그런데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근저당권 1억 4천만 원이 추가돼 이른바 깡통주택이 됐습니다. 진짜 악착같이 막 새벽 2시까지 그때 트레이너 생활했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마감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 막 하루에 막 17개, 20개 가까이씩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한 4년, 5년 동안을 해서 이렇게 생활비 쓰고 해서 모은 돈이거든요.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 세든 이웃집도 집주인이 바뀌고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근저당 잡힌 거는 1억 8천. 어떤 개인한테 1억 8천 한 건이 있고 대법체라 그러나? 네, 대법체도 뭐 몇천만 원 있고 집집마다 전세보증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2억 원을 청구를 했었는데 아마 다른 데서도 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부담 감면 하나 더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네. 아 이건 처음 보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집주인한테 이제 감면 사실 알고 연락을 해보신 거예요? 했는데 당연히 안 받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서도 보냈는데 계속 이제 안 되니까 잠적한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건물 12집 가운데 8집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 똑같이 전세를 들어왔다가 동시에 거의 한 달 사이에 집이 9채가 다 팔렸어요. 2년간 안 팔리던 집이 한 달 사이에? 한 달 안 돼서 팔렸죠. 9집이? 9집이 한꺼번에 팔린 게 이걸 알아봤더니 저도 이제 소송을 하고 이거 알아봤더니 전문 브로커가 있대요.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신용불량인들한테 이 깡통 전세를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빌라집을 파는 거예요. 명의만? 네, 명의만 이제 받는 걸로 해가지고
당초 전세를 계약했던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자에게 한꺼번에 집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차피 처음 뜨다 보니까 또 잔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대출금이라도 끌려고 전세를 깨끗하게 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 장난치지 않았으면 그 상태 내 집을 왜 그 사람들이 줘요. 안 주지. 알았으면. 자기 투자금이 얼마씩 됐었어요? 자기 투자금이 뭐 500만 원, 뭐 많게 700만 원. 그냥 분양가도 그 정도 갔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갔으니까 그 조금씩 조금만 받고 그냥 넘겨준 거죠. 새 집주인은 50대 여성 이 씨. 그런데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새 집주인 이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주인의 주소는 한 신축 빌라의 분양사무소였습니다. 여기 201호인가? 202호에서 이제 분양사무소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이 아냐고 물어봤고 네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아니 모를 수가 없지 않냐고 계약서 다 관리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들은 그런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막 헤집고 댕기니까 막 이제 그제서야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 빌라에도 이씨 명의의 집이 있었습니다. 역시 집주인이 바뀌면서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15억을 빌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15? 네,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이 씨가 이런 식으로 집을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다고 자기가 그 빌려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곳 세입자도 역시 이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건지려면 한시라도 빨리 집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 이거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와 진짜 한 사람도 이해 못해요 진짜. 우리 아버지도 이해 못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새끼 확정차를 받아놨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장모님도 뭐라 그러고 막 나한테. 아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경찰도 못 도와줘. 뭐 그렇다고 해서 민사를 해도 민사도 안 돼. 아 맞다 국회의원도 찾아갔었었는데 아 뭐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그냥 뭐 말정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재산의 전부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김 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집주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서 이제 벨 눌렀죠 바로 이 집이 있나? 예예 맨 처음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집에 사는 줄 알고 불렀는데 이제 그 사람도 세입자고 네, 등기부등본 열람하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당했고. 새 집주인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 씨가 전세 사기 조직의 일당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요, 방송국이 어디고 진짜 이거는 진짜 저 이거 끝나면은 제가 청와대에다 올리고 싶었어요. 네,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고 제가 하급공의 집이 어마어마해요. 얘네들이 당하고 있는 하급공 집. 저기 패거리가 50명이래요, 50명. 50명. 집단, 네. 그 집단이 50명이서 그 하급공이 그 빌라 엄청 많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해먹었대요. 거기를 말도 못해 해먹었대요. 그런. 새 집주인 이 씨는 수시로 주소를 옮겨 추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3번 안길 1번 네, 글로 가주세요. 주소를 외우고 계시네요. 여기요? 아, 근데 여기 주소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진짜 뭐 여기서도 막 몇날 며칠 진짜 그냥 막 대기하면서 기다렸거든요. 네, 겨울에. 김 씨는 여기서 열흘 동안 밤낮 없이 잠복하며 이 씨를 기다렸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잡았거든요. 차 여기다 이제 대놓고, 예, 네, 계속 이제 며칠 동안 보면서 그냥 계속 봤었었어요. 누가 들어가나, 누가 나오나, 네, 계속 지켜봤었어요. 이게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를 여기서 계속 네. 출퇴근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잠복으로. 집주인을 찾아 나선 지 무려 8개월. 마침내 이 씨를 만났습니다. 저만 마음이 급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이게 맞냐 이랬더니 맞다. 근데 당신 나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뭐 마치 뭐 되게 제법인데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 예, 뭐 돌려주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한테 이랬었어요. 자기도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도 사기를 쳐야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일반적인 상식의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 내막일까? PD수첩은 오랜 수소문 끝에 집주인 이 씨의 새 주소지를 알았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네. 이 선생님이세요? 네. 아, 저희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왔는데요. 선생님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에서 왔는데 그 선생님 계시거든. 세입자 문제 생긴 거 아시죠? 이 씨는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깡통 빌라를 떠안고 빚까지 대신 갚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 집은 그러면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어떻게 알고? 저도 피해자는 저도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이런 그러던데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이제 명의만 빌려주면 잠깐 이렇게 해서 집을 팔겠다는 소문을 하게 됐거든요. 딸도 많이 아팠고 혼자도 이제 남편도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 씨도 챙긴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집을 넘겨받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명의 빌려주고 나서 약간 좀 수수료 같은 거 받으셨어요? 수수료 같은 거 많이 안 받았어요. 얼마 정도 주던가요? 400? 400? 최당? 네. 이거 얘기했어요. 전세 사기를 주도한 사람은 장모 씨. 일당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씨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용어로는 새끼바지라고 그러는데 이 이용해 먹은 제3자들 쉽게 얘기하면 장성수 씨는 어떤 분이세요? 오랫동안 각종의 사기 범행을 쉽게 얘기하면 사기쳐서 먹고 산다라는 거 있죠? 네. 우여곡절 끝에 새 집주인을 찾았지만 해법이 없었습니다. 세입자 김 씨는 당초 계약을 맺었던 건물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건축주 분양 이렇게 해서 홍보했던 사람인데 분양 사기 아니냐. 난 법원에서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집... 예. 뭐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김 씨는 할 수 없이 새 집주인이 빌린 1,500만 원까지 갚고 원치도 않는 이 집을 떠안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전에 채무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매매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심지어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게 되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건물주가 전세값을 부풀려 계약한 뒤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고 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미 전세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봐야 하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일대. 세입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전셋집에 엄청난 금액의 가압류가 걸린 것입니다. 아니, 이 금물이... 네, 가압류라는 거예요? 네, 가압류가 자꾸...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네요? 네. 언제부터 아셨어요? 저희도 이제 이사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한 달 전? 한 달 전에 한 사람도 있고 우리 옷을 알아가지고 지금. 그 뭐 이거 대책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그 저도 그래가지고 좀 이제 좀 알아보려고 지금 법률적으로 좀. 그러면 하여튼 집주인이 돈을 못 준다 이거잖아요. 가압류가 걸린 곳은 임대사업자 김 씨의 집들. 가압류 청구 금액이 무려 81억여 원. 채권자는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김 씨 소유의 또 다른 빌라입니다. 세입자 중에는 가압류가 걸린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시 여기가 지금 가압류 상태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어떤 가압류? 이제 이 1호에도 가압류가 들어와 있던데 등기 때 보면 혹시 알고 계셨는지. 아 몰랐어요. 예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 알게 되네. 많이 놀라셨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찾아가지고. 지금 밤낮에 떨어져요. 놀란 세입자가 집주인 김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락이 안 되고 그것도 그 대리하는 그 사람들도 내몸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 좀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안 되죠. 예, 큰일이죠.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나. 아, 예, 그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씨는 올해 기준 한국의 집부자 서열 3위에 오른 임대 사업자입니다. 국가에 등록한 주택 보유. 지난해 PD 수첩은 갭 투자 문제를 방송하며 김 씨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기준 김 씨가 보유한 등록 주택만 586채입니다. 김 씨 소유의 집이 800여 채가 넘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사실이야. 아, 저 걔는 우리 것도 큰 갔어. 내가 3년 전에 내가 먹던 것도 내가 그랬지. 김현이라는 분이 네. 천체 얘기 들었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 아, 조용하게요. 그 돈 세금만 3억 그때 사회 내어서 카톡을 세금을 3억을 내요? 네. 뭐 많이 나오면 아니에요. 천체 가지고 3억 나왔다고 자랑을 했어요. 어디 금수저인가 보다 이랬었어.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 당시로 쳐도 마흔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은 것보다 부럽게 생각했는데 계약을 하러 가잖아요. 그 말도 기억이 나요. 얼굴을 이렇게 보려고 했었는데 야구 모자를 물어쓰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 김 씨 세입자가 인터넷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임대 사업자와 달리 김 씨는 매우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전화를 하면 관리업체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김 씨의 주택을 관리하는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2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일구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어떨까?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계약했던 다가오는 부분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예 딱 답답을 치지만 세입자 부지사님은 자기를 무주사합니다. 어쩔 수 없다. 알아서 내가 걱정이야. 이런 상황에. 만기가 된 한 세입자는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러 나섰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 김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하도 안 나가니까 제가 찾아갔거든요. 좀 빨리 빠지게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러 갔다가 얘기도 꺼내기도 전에 들은 얘긴데 블랙리스트라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보증보험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김 집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은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고 그럼 김 씨는 나라한테 그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더 이상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해서 보증보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김 씨의 집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김 씨의 보증사고 건수는 60건, 사고 금액이 121억 원에 이릅니다. 가압류된 집이 249채, 가압류 금액도 88억 원이나 됩니다. 김 씨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입이 한 지 이후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가압류를 통해서 채권 보전 조치를 하거든요. 본인은 상환할 수 있다 뭐 하면서 이제 가압류가 금액이 과다하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저희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재산을 뭐 담보로 다 제공하든가 아니면 상환을 하든가 하면 됩니다. 김현 씨의 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김 씨의 전세 매물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바로 이곳, 김 씨의 전세 매물을 주로 소개하는 부동산 사무소로 연결됩니다. 그 전세 보고 저는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부동산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전화 보니까 저희 부동산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저희 플랫폼, 저희가 중개 플랫폼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 사이트를 광고도 내고 그건 저희만이 쓰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거니까. 이곳에서 소개하는 전세 매물에는 이사비 지원, 가전제품 지원, 풀옵션 전세 등 다양한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국세를 완납한 건실한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며 홍보도 합니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에 가봤습니다. 이 집의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문가에게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똑같죠. 분양가 2억 5천, 전세보증금 2억 5천, 리베이트는 2천만 원.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다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게다가 중개인에게 리베이트 2천만 원까지 준다고 내걸었습니다. 수상한 상품입니다. 같이 갔던 그 중개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는 수수료가 2천만 원이에요. 그 금액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네. 되게 많은 금액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 거죠. 네. 그 금액을 결국에는 계약자가 다 이제 지불하는 거죠. 2억 6천 4백만 원에 나온 김 씨의 전세 매물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1억 원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집입니다. 입주가 내년 초로 넘어가도 괜찮으신가요? 아, 입주 내년 초요?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가압류 잡혀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소 조건으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 말소가 12월쯤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전화 주신 손님분이 여기 2억 6,400에 들어가시면 네. 이 전세금에 집주인이 2천만 원 더해가지고 그거를 상환하면은 꺼준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말소해준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죠. 이 집은 김 씨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상황입니다. 네. 보증보험은 가능한 건가요, 가입이? 지금 보증보험이 안 돼요. 보증보험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금액을 내려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나중에 2년에 나가실 때도 임대인이 지금 3억이나 돈을 계속 갖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이 집 말고 다른 집주인도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기일 날에 돈을 딱 준비했다 반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는 뒤에 임차인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로운 거죠.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피해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저희 측에서 진행을 해드릴 땐 그런 것들을 먼저 숨기진 않고 말씀을 드릴 때 다 이런 건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가압류로 잡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숨기지는 않고 저희 측에서 다 말씀을 드린 후에 그 임차인분 들어오실 분이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죠?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악의적으로 정말 그런 걸 숨기고 진행을 하지는 않는다. 밀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가 있는 것일까? 선생님,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 댁 아닌가요? 아, 저는 동생이세요. 같은 동네. 근데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댁에 계시면 저희가 조금 말씀을 나눠볼 수 있을까 해갖고요. 지금 일단 없어요. 여러 차례 요청해도 인터뷰를 거절하던 김 씨가 PD수첩에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잠적한 적이 없으며 임차인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 김 씨가 장담한 대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줘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1년 전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당시에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수백 채의 집부자들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난해 PD수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진현철 씨의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진현철 씨의 건물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 이 씨. PD수첩이 방송된 후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짐 다 넣고 나서 한 달 뒤였어요. 딱 정확하게. 한 달 뒤. 왜냐면 어제 제 생일인데 어제 알았으니까. 제 생일 때 알았어요. 딱 한 달 뒤에 문자가 왔죠. 진현철한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현철 임대자 세입자님. 19년 10월 MBC PD수첩 방영 이후 진현철 사장님께서 임대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차후 전세보증보험사 및 채권자가 가압류 및 경매 진행될 경우 더 큰 세입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야간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때는 막 쉬는 시간 타임이었거든요. 야간에 일을 하고 있어서 막 손이 막 벌벌 떨리고 이거 스팸 문자일 거야. 당시 진현철 씨가 보유한 등록주택만 594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진현철이 저한테 몇 며칠을 다 보냈더라고요. 편지도 보냈어요. 어디를 쳐가지고. 뭐라고요? 갖고 올까요?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 세입자가 집을 사면 서로 좋다는 내용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변제금을 모을 수 있고 임차인분들은 전세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사기친 사람한테 한 번 더 치는 거죠.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죠.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오고 진짜 사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PD수첩 방송 후 진현철 씨는 행방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 지하 사무실 네. 아직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운영 안 해요. 최근에? 네. 아, 최근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여기 안 나타나는 지 한 1년 올해부터는 거의 안 나타났어요. 진현철 씨 대리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 집을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 씨도 집을 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방법이 다 있습니다. 키키키 이러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키키키키? 네. 진짜요? 네. 그리고 이거 매매하시라고. 그럼 매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매매를 하시려면 웃돈을 더 얹어서 달라고 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웃돈을 더 얹어서 주면 그걸 매매하는 것처럼 해주겠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원. 웃돈까지 얹을 경우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집 아줌마가 그때 마침 내놨는데 그 아줌마는 6,500만 원에 내놨는데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부동산 물어보니까 7,8천? 이라고 했어요. 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못 샀죠. 돈이 어딨어요. 3천만 원의 돈도 제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재활 끝나고 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7천만 원 보태가지고 전세금 한 건데. 이 씨는 집을 사지도 방을 빼지도 못한 채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앞에 가서 이 부동산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가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장난 아니었죠. 아이 미쳤냐고 이걸 왜 사? 그래서 별의별 아저씨 할아버지도 막 얘기해 주는데 거기는 이제 완벽한 저자를 직접적으로 듣고 나오니까 거의 뭐 자살할 거다. 아휴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지금 솔직히 그런 생각 했어요. 아 심각하게 했어요 좀. 누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을 안 봐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 지난해 PD수첩은 리베이트까지 받으며 전세가로 집을 넘겨받았던 임대사업자 강선범 씨의 사례도 방송했습니다. 강선범 씨의 세입자들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이제 밤에 산책을 나가다가 우연찮게 저희 집 근처 빌라가 있는데 거기 기둥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강 뭐 한테 사기를 당한 분들을 찾습니다. 제가 되게 너무 익숙한 이름인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집 주인 아니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헤어졌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솔직히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 됐을 때죠. 6개월 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강 씨는 다른 임대업자들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그중 일부는 A부동산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A법인 대표 천 씨는 강선범 씨의 집 10채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집에 계속 살아도 된다. 계속 살아도 된다. 이제 그 자기가 세입자 돈은 10원짜리 하나 떼먹지 않겠다. 이 집에서 쭉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씨한테 이제 주인이 바뀌지 않겠지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대표가 천 씨에서 이 씨로 바뀌었습니다. 집을 한꺼번에 넘긴 것입니다. 아 저희가 그 열채를 가져와가지고 네. 가져간 사람한테 네. 계약서를 써주고 그거를 돈을 1원짜리 하나를 못 받고 지금 넘겨줬어요. 그게 열채면은 네. 돈이 20억이 넘잖아요, 솔직히. 집을 넘겼는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A법인의 새 대표 이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MBC에서 나왔고요. 예. 이주철 선생님 맞으시죠? 예. 이 회사라는 회사 때문에 좀 여쭤보러 왔는데 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모르겠는데 모르신다고요? 예. 아 여기서 일을 하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신가요? 아니 잠깐 일했다가 그냥 이상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가 됐든 주는 대로 그냥 뭐 150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들어간 게 회사가 회사 같지도 않고 뭐 좀 이사해도 꼬이고 뭐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이러니까. 보수는 받으셨어요? 30만 원. 이 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은 A법인 감사 김 씨였습니다. A법인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농촌마을. A법인의 감사 김 씨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유한회사 오빠라고 예? 유한회사 혹시 모르세요? 그런 회사 주소 없어 그런 사람 몰라. 나는 여보 나뵙기에는 안 생각하신 게 없어. 할머니 누가 온 사람이라고는 없어. 선생님 뭐 가끔 오세요? 어쨌든 하면서 와. 여기 선생님 하시는 회사 주소로 돼 있어서 몰라구나. 수소문 끝에 A법인 감사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국도에 이제 부동산을 가봤더니 집값이 예. 천재금밖에 안 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다 깡통이에요. 그래 보니까 나도 바로 그냥 윤 형한테 내가 바로 그냥 다 넘겨버렸죠. 아무 이상 없이. 강선범 씨의 집을 넘겨받은 A법인은 1년도 안 돼 대표이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들은 항의할 곳도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보여와라. 그 전까지는 돈을 못 준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일단 만기가 됐는데 본인들이 부동산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보고 구해라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또 이제 저한테 집 살 생각 없느냐. 이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집을 맹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냥 세입자들한테 집을 맹기려고 하고 있구나. 저희가 만난 전세 피해자들 중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택 청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전세 빌라를 사거나 아니면 전세 폭탄을 남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풀려진 전세를 떠넘기고 빠져나간 건물주, 갭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노리는 중개업자들. 이들은 계속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전세가와 분양가가 같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분양업체는 무갭투자, 즉 돈을 내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만 떠안겠다면 빌라를 넘겨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분양만 있어도 빠지는 대로 달라고 그래놨고 지금 그래서 지금 다 대기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억 7천 하면 2억 7천 맞아요. 2억 7천 5백에 맞춰드려요. 아, 전세 7천 5백에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일단 뭐 갭은 없습니다. 세금만 내시면 돼요. 일단은 전세를 빼고 나서 소유권 이전은 3주 후에 가져가셔야 돼요. 투자 의향을 밝히면 분양업체가 세입자를 구해 전세 계약서를 쓰고 3주 뒤에 투자자가 매매 계약서를 쓰면 법적 문제 없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일까? 건설사를 경영하는 최 사장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빌라 등 소형 다주택은 분양이 어려운 반면 전세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을 짓는데 뭐 한 20억 들어갔는데 근데 그리고 뭐 한 25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이 잘 안 돼. 그럼 이제 전세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20억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가 들어갔던 돈을 다 회수할 거 아닙니까. 뭐 대출금도 받고. 그러면 그거를 20억 들어간 돈을 N분하다 보면은 그게 전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적은 걸로 제가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은 빌라입니다. 이 건설사는 전세를 놓은 뒤 임대사업자 진현철 씨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이게 자꾸 분양이 안 되니까는 일단 전세가에 분양가를 맞춘 것도 있어요. 아수 12세대 정도 됐을 거예요. 6개는 빨리 분양했어. 근데 이제 안 나가더라고요. 자금 회수 때문에 또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전세금을 최대 많이 받는 거죠. 전세 놓고 손님도 있으면 사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건설사가 책정한 전세가에는 매매가는 물론이고 중개인에게 주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이 매매 대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신영철이 거기 네, 돈을 실제로 입금을 하고 먼저 산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산 거죠. 집이 안 팔리니까 이제 세입자한테도 이사 비용 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냥 한수놀이 한 것 같고. 이사 비용비라고 준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네. 그런 건 또. 네, 그래서 전세는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가고 왔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셈. 하지만 건설사는 문제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류 작업이 다 똑같이 서류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저희는 집을 안 팔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서류 작업이 다 완벽하게 들어오는데 먼저 걸른다고 했으면 은행에서 이 사람은 위험하다 해가지고 대출 발생을 안 시켜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분양한 또 다른 건축주는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습니다.
계약하신 분들이 다 지금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세입자의 희생을 전제로 마음만 먹으면 큰 자본 없이 집을 늘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 임대업자의 운전기사를 지낸 정 씨. 26살의 나이에 벌써 100여 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만 막아요. 그래서 저는 멈췄어요. 이제 100개 좀 넘었을 때. 더 이상 안 막아요. 제가 젊잖아요. 제가 생일이 났어요. 26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이제 일 안 하고 하는 애들 이거 가르치면서 투자하게끔 해서 하는 거죠. 저는 2년 뒤에 재성공이에요. 지금 몰라요? 네, 2년 뒤에 다시 보실래요? 엄청나게 잘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뭐 좋은 거 되는데. 예. 지금도 괜찮아요? MPM 타고. 아, BMW 타시고? 전 레인지로버 타고요. 레인지로버 타시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편법 분양을 하는 건축주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이제 건축주랑 그 컨설팅 부동산. 그 사람들이 다 솔직히 계획을 한 거죠. 설계를 다 한 거고. 전세 사기 아직 안 당하신 사람, 안 당하신 분은 그냥 아직 안 만난 것뿐이에요. 만나면 100% 당해요, 이거는. 건축주는 팔리지 않는 집을 팔았습니다. 중개인은 리베이트를 챙깁니다. 임대사업자는 집을 그저 얻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치를 벌여온 것입니다. 올해 8월부터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세 보증금 사고를 낼 경우 임대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편법 분양을 하는 건축주와 중개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최종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가장 작은 그 책임을 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걸 소유하기엔 중간에 중개업자가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판 건설업자. 이 사람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합작품인데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는 바지 주인에게만 책임을 다 밀리는 그런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그 반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전세집을 떠안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갭투자로 포장된 사기나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떼먹을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시장을 교란시켜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사법당국이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국토부가 대책을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세시장의 사기 설계자들을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이 비극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